뉴스 제목이 8개월 사이에 5억 폭락입니다. 정말 5억이 폭락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영끌족의 성지라고 하는 지역, 노원구의 집값이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살것 같다. 영녀, 나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그들의 중산층의 대열에 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불안 때문에 서둘러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더랬습니다. 영끌의 의미가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겁니다. 남은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조금만 툭 밀면 밀려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다라는 겁니다. 반토막이 났답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을 주고 샀는데 집값이 4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자가 자기가 낸 대출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감정 가격이 더 낮아지면요. 은행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오죠. 원금 상환 요구 못하면, 요구에 대응 못하면, 일부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금리 물어야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더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도한 요구를 대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잡힌 물고기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사면 초과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왜 건설업체나, 왜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영끌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을까요? 각자 자기들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영끌적으로 만든 겁니다. 한때는 현금거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거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금을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자산으로 바꾸라는 얘기로 계속 현혹을 시켰죠.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라고 얘기했냐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비싼 가격에 팔아서 해치우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금융권들이 경기대응 완충 자본이라 그래서 1%를 적립하려고 합니다. 2024년 5월부터요. 이제 서서히 준비하겠죠. 대출 중단하고 금리 올리고 빚을 갚지 못하려고 이제 서서히 이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뭐 그네들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겠죠. 왜겠습니까? 채권이 부실화되는 걸 막으려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금리를 더 높게 설정해서 또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겠죠. 이래저래 예전에 비해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집값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았다.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뭐 자기의 희망사항,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쉽게, 너무 희망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생각이 좀 객관적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수 있죠. 그러면 남들이 하는 말도 안 믿고 뭐 주변에서 흘러가는 현상을 너무 자기 위주로 이제 곡해할 수 있는 거죠. 딴 나라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유의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는 게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우리네 생각처럼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궁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곳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노원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겠습니까? 저기 뭐 재건축한다, 어쩐다, 리모델링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쉽게 뭔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 내 집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노도강이었다라고 하는데, 저 노도강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됩니다, 엉망. 절대로 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친 거죠. 노원구 쪽에 뭐 아파트도 많고 학교나 학원도 많고 학군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떨지. 뭐 특정 지역의 아파트는 뭐 13억 5천이었는데 지금 뭐 7억 3천이다. 한 45%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답니다. 애시당초 저 지역의 하계동 현대우성이 7억 3천이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볼 땐 7억 3천도 비싸다. 저 지역에 있는 현대우성이라는 아파트가 7억 3천이 아니라 6억 3천, 5억 3천, 4억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아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가격조차도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연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욕심부리고 함부로 연끌했다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연까지 다 뺏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데 너무 만만하게 너무 생각을 수월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으니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부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쉽게 수월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그들이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쉽게 적용되거나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도강 지역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어쩌면 저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노도강 지역의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보는 건 어떠냐 라고 현혹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절대로 쉽게 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갭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영끌의 성지에 뛰어들어야 된다. 온갖 개소리하는 놈들 다 앞잡이들입니다. 그들이 점점 더 자취를 감추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왜 자취를 감추겠습니까? 함부로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다니면 나중에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끌, 영까지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그들이 몰라갈 걸 예견한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영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 따위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